김완두 소장님을 단상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상이 처음 과학화되기 시작한 것은 스트레스 클리닉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매사추세츠 의과대학의 잔 카바친 이분이 동양 스승들에게 인도, 스리랑카 등등에 가서 명상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아 이걸 스트레스 감소용으로 명상 프로그램을 만들면 현대인들에게 매우 유용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Mindfulness Based Stress Reduction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죠. 그래서 지금 이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해서 수많은 마음챙김, 마인드풀니스 기반 프로그램들이 나오고 또 그것과 짝을 하는 컴패션, 사랑과 연민 기반, 자비 기반 프로그램, 과학화된 프로그램들도 속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분이 아까 말씀드린 그 잔 카바친입니다. 명상의 아버지라고 하실 정도로 지난 4, 50년 동안 전 세계의 명상이 일반화, 보편화, 과학화되는데 지대한 역할을 했습니다. 영국에서는요, Mindful Nation UK라고 하는 큰 프로젝트를 국회에서 야당 여당 할 것 없이 명상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다음에 영국 내 명상, Mindful 명상 현황들을 조사하고 티처들의 자질들을 측정하고 앞으로 계속 국가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을 만들어서 건강 의료 분야, 학교 교육 분야, 직장 회사, 비즈니스 법조 분야까지도 명상, 마인드풀니스 명상이 지금 퍼져가고 있고요. 그래서 2018년도에 카이스트가 새로운 도약을 하기 위해서 비전 선포를 전 총장님 계실 때 하셨거든요. 그때 명상과학연구소가 설립이 됩니다. 크라이슈바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여기서 명예학 박사학위를 받으셨더라고요. 2015년도인가요?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을 2016년도에 선언을 하시고 이 책을 내셨는데 그 책 말미에 4차 산업혁명 AI 시대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 네 가지 지능을 인간들이 개발을 해야 된다. 명상하고 연결하니까 너무 잘 맞는 거야. 집중명상은 신체 감각지능이 발달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이완, 회복탄력성, 뇌수용감각의 각성력을 키우는 거. 감성적 공감지능은 자기 스스로를 깊이 인정하고 사랑하고 연민의 마음으로 받아주는 거. 맥락적 사유지능은 관점의 유연성, 그다음에 관계성을 잘 실시간으로 알아차림하는 거. 통찰명상이 매우 여기에 적합하고요. 그다음에 창의적 영감지능은 상상력, 직감력, 창의력, 혁신력을 기반으로 하는데 사실 현전명상, 지금 여기에서 다른 명상법들에서 개발된 지성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그래서 아주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의적으로 갖게 되는 이 모든 것의 바탕은 마음 챙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명상의 과학적 효과 검증은 이미 뭐 스트레스, 우울증, 기억력, 이완, 강박, 중독 이것에 많은 논문들이 나와 있고요. 저희가 개발한 것은 이제 하트스마일 명상이고요. 이 명상은 지금 캠브리지에 있는 수련병원하고 저희가 코로나 전에 MOU를 맺고 공동 연구를 시작했는데 내년 말에는 연구를 이제 마무리하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